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자, 이제 곧 신호가 바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세요. 빨간불이죠? 빨간불에서 보행자들 건너갑니다. 보행자들 건너가고요. 신호위반 차 하나 있었다. 신호 바뀌었는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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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요. 자, 보행자들 건너갔죠? 보행자들 건너가고 신호가 바뀌었어요.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출발해야 되죠.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저기서 꽝. 저 자전거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처음에 횡단보도로 온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저 자전거 어디서부터 오는지 쭉 여기 자전거 보이네요. 여기 요거네요. 요거. 요 자전거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보세요. 저 자전거 오잖아요. 와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투표해 보겠습니다. 내가 녹색 불로 바뀌어서 출발하는 자전거 갑자기 푸 무단횡단 자전거 100% 잘못이다. 블박차가 출발하기 전에 한 2, 3초 여유를 갖고 좌우를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블박차에게 약 20분 정도 잘못은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밤에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보다 좀 어둡습니다. 썬팅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썬팅보다는요 블랙박스 자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블랙박스 렌즈가 어두우면 나이트 비전 기능이 없으면 밤에는 깜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무단횡단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8%입니다. 블박차에게도 출발하기 전 신호 바뀌었지만 그때 무리하게 달려오는 자전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라면 살폈더라면 아쉬움 20% 있다가 42%입니다. 제가 이 사고, 100대0이고 싶은데요. 그런데 출발할 때는 내 신호만 보지 말고 좌우를 한번 살펴서 확인했더라면 한 아쉬움? 그래서 블박차한테 한20%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방송했습니다. 이게 작년 2월 27일이에요. 최근에 이 사건에 판결이 선고됐다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사건이요. 소송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대0. 자전거 실형 나왔습니다. 예. 이런 사고, 과감하게 자전거 100% 잘못으로 판결을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고가 100대0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저런 경우는 자전거 100%야. 그러니까 나 그냥 신호 바뀌면 가면 돼. 그러시면 안 돼요. 신호 바뀌더라도 좌, 우, 앞에. 그런 신호 바뀌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3초의 여유를 가지세요. 만약에 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으면 무혐의, 무죄 될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100대0으로 마무리됐지만, 근데 상대가 자전거 운전자예요. 블박차 보험사가 내차 망가진 것에 대해서 자차 처리하고, 그리고 블박차 자전거 운전자한테 부담금 청구 소송했어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보험사에 대해서는 청구하는데 자전거 운전자, 무단횡단자에 대해서는 부상권 행사를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했어요. 해서 소송 걸었더니 상대 측에서 답변서만 내고 재판에 안 나왔습니다. 답변서는 뭐예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것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대0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히만 쓴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안 나왔어요. 재판에 나와서 저 자전거 운전자가, 저도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신호 바뀐 직후에는 좌우를 한번 살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하게 다퉜으면은 과연 100대0이 나왔을까? 이 100대0 판결은 미완의 100대0 판결입니다. 상대가 자전거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보험사였다 그러면 답변서만 내고 안 나온다? 아니에요. 나와서 다퉈요. 보는 관점부터 100대0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판결이에요. 자, 이제 100대0 끝났어요. 일단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100대0으로 상대 자전거 운전자 다투지 않아서. 근데 자전거 운전자 치료해줬어요. 치료해준 것 때문에 나 보험료 할증됐대요. 작년보다 올해 20만 원 할증됐대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건 이제 이 사건이 100등 됐으니까 우리 보험사가 상대 자전거 운전자한테 부상금 청구할 겁니다. 아니, 부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내놔. 다 내놔. 네가 100%니까 일단 그때는 가불금으로 치료비 대준 거야. 다 토해내. 다 받아오면? 아니, 그것도 돈은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거요. 나중에 치료비를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내 보험료 할증됐던 거 없어지는 거예요. 100대0이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한 20만 원 보험료 할증됐다는데 그거 다시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그러세요. 20만 원 할증됐던 거 도로 받으세요. 100대0이니까 소급해서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겁니다.
내 잘못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될 걸 보험에서 나간 거예요. 보험사가 나중에 받아오고 못 받아오고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낸 자기부담금, 그건 내가 자전거 운전자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핸드폰에도 안 된대요. 아,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요. 응, 100대 0 됐다! 응, 나 스트레스 풀었다! 그렇게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